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월 4일 화요일 뉴스 3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애플 얘기부터 좀 해야 됩니까? 네, 미국 애플. 얘기인데 미국의 네. 뭐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는 뭐 앞순서에서 했으니까 네. 미국 회사 두 회사 얘기를 좀 하죠. 애플이 사상 첫 시총 3조 달러. 아, 얼마죠? 3천 한 말도 잘 안 나와. 400조. 네, 3,300조간, 3,500조간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뭐 전임미답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의 시가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조 된 적이 그러니까 와 1조 됐다고. 네. 어? 그죠? 천조 기업이네요. 그죠? 천조짜리 기업이 됐다고 막 그랬던 적이 예, 얼마 안 있어. 또 2조 슬그머니 되더니 또 3조예요. 그러니까 2조 돼서 뭐 야 우리나라 시총이랑 비슷해졌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아. 야 근데 이게 새해 첫날 3조를 넘어간 거예요. 네. 새해 첫날. 굉장히 상징적이죠. 2022년의 개장 첫날 미국의 제1등 기업 애플은 3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뉴스가 전달이 돼요. 물론 이제 어제 나스닥도 비교적 크게 올랐고 S&P도 좀 올랐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게 182.85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3조 달러가 되는 건데 그걸 네. 장중에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후 들어서 뭐 상승폭 일부 반납해서 시총이 다시 3조 밑으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 뭐 쭉 빠져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조 달러대의 주식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작년에만 애플이 주가가 35%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기준인 S&P 500 지수가 27% 올랐으니까 네. 한 8%포인트 더 아웃퍼폼을 한 거죠. 그런데 애플이 이제 이렇게 저 주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히 이제 실적이 좋아진 건데 2020년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스마트폰 컴퓨터 또 이 친구들이 그걸 냈잖아요. 요 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 네. 이어버즈 같은 네. 거요. 그걸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내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또 5G 이동통신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3을 출시해서 또 한 번 크게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 이런 거죠. 글쎄요, 이게 애플이 절대 앞서가질 않거든요. 아 어떤 기술 같은 거에 있어서. 예를 들면 5G 스마트폰 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1년 정도 먼저 냈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한참 뭐 삼성전자의 미래다라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폴더블도 아직 뭐, 예.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여유 있게 한다라는 느낌이죠. 네. 물론 스마트폰의 혁신은 애플의 아이폰부터 시작됐으나 애플이 그 이후에 뭔가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게 신중하게 하면서도 잔펀치를 날리지 않는다라는 느낌? 잔펀치 없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개선이 뭐 뭔가 그 의미 있는 개선점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렇게 해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대비 이윤이 굉장히 높아서 현재 1910억 달러 현금도 쌓아두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아마도 또 다른 주식 매입 소각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거의 아낌없이 하고 있는 회사니까 네.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선 참 대단한 회사죠. 혁신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주식도 꾸준히 사서 소각을 하니까 주주 가치는 굉장히 더블로 올라가는 거죠. 어제 다른 그 방송에 뭐 새해 첫 방송이라서 한번 나가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날까? 물론 이제 뭐 iOS라는 큰 생태계 네. 어제도 일부 저희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 맥북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휴대폰 사업부와 가전사업부를 통합하는 이제 단일 사업부로 이제 간다. 그것도 이제 그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네, 네. 연결할 거는 삼성전자가 몇 배나 더 많다는 거죠. 스마트 가전 되면. 네, 그리고 네. 연결의 핵심이 이제 TV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애플은 삼성을 내심 굉장히 부러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와, 내가 쟤라면 저거 분명히 했을 텐데 아, 왜 저걸 안 하고 있지? 아, 우리한테는 없는 거 저거 있는데 네. 아, 그런 생각을 애플의 경영진들이 삼성을 보면서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애플이 한동안 시총 3조 달러짜리 기업으로서 유일한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안은 왜냐하면 현재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2조 5천억 달러고요.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시총이 2조 달러니까 네. 상당히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존이 1조 7천억 달러. 아마존이 작년에 좀 부진했어요. 네. 그런데 아마존의 부진은 뭐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사람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한계. 왜냐하면 인건비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이제 주주에 대한 배려가 뭐 애플이나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테슬라가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새해 첫날 폭등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 그 부분까지 왔어요. 10%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1조 2천억 달러. 이 순서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역사상 최초의 3조 달러 기업으로서의 애플의 독보적인 위상은 아마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이게 3조 달러 딱 찍고 쭉 빠지는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별로 찾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죠. 네. 그 다음 회사가 이제 테슬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사상 최대 인도가 나오면서 인도라는 게 이제 차량, 인도? 차량 인도죠. 네. 13.53%가 올라서 1199.78달러. 네. 축하합니다. 일단 테슬라 주주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테슬라 주주 많은데 네. 사실 작년 연말에 조금 고생하신 했죠. 네. 뭐 일론 머스크 계속 팔고 뭐 그러니까. 네. 근데 하루에 그냥 다 독보시켜 버린 네. 거죠. 작년 11월 1일 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가 1222.09달러거든요. 거의까지 온 거죠. 한 방이 때 한 방. 아, 이게 주식 투자는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주식 투자했습니다만 꾸준히 올라서 빠지고 오르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를 샀을 때도 안정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네. 이런 테슬라류의 우상향 하는데 한 방에 그냥 10%씩 몇 번 이렇게 쳐주는 회사도 있으면 진짜 뭐 수익 이런 걸 떠나서 든든하군요. 든든한 게 아니라 짜릿하죠. 짜릿합니까? 네. 아침에 이게 잠자고 뚝 일어났는데 어쩔 때는 이게 진짠가? 이럴 때 볼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때 어쨌든 참 축하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총이 1조 2030억 달러입니다. 작년 10월 25일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으니까 한 두 달 어간 만에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0%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매출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4분기 차량 인도가 30만 8,600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증을 한 거죠. 월가에서는 한 26만 대 나갈 거라고 봤는데,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회사들은 반도체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뭐 핑계거리 엄청 많은데, 아니, 뭘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든 연간으로도 2020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 났거든요. 그럼 뭐야? 여기는 뭐 얘가 얘네 반도체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딘가 사서 왔을 텐데, 무슨 야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도대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뭐 이거저건 뭐 말도 많고 하는데 이런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말 확신 같은 거. 그래서 작년에 93만 6,173대 차량을 인도했는데 87% 급증한 거죠. 이건 당연히 전문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거죠. 전문가들은 90만 대 못 팔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2021년 연초에 나온 게 아니라 2021년 말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4분기도 틀리고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도이체뱅크의 분석가가 로스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테슬라의 인상적인 분기 판매가 참 인상적인데 테슬라의 주가는 향후에도 큰 상승 여력이 있다. 투자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목표가로 1,200달러. 이것도 뒷북이네요. 이 사람도.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뭐라 그러냐.
향후 9년 내에 연간 2천만 대의 차량 인도를 목표로 한다. 2천만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00만 대가 안 되잖아요. 네, 20배 성장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목표는 그렇게 가야죠. 네, 그래서 네. 테슬라 주가는 어쨌든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간으로 약 50% 네. 급등을 한 겁니다. 이러니 참 테슬라를 쉽게 팔 수가 없어요. 네, 그죠? 팔고 나서 한 10% 빠져. 거봐, 내가 고점이라 그랬지. 하고 있는데 일어나면 네? 10%씩 13% 올라버리고 네. 이러니까 참.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 벽 또 첫날에 알려진 미국의 주식을 요약한 거예요. 최고의 기업은 애플은 사상 최고가를 치고 그죠? 3조 달러. 네. 그리고 최고의 기업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게 뭐 어쨌든 성장주의 총화죠. 성장주의 총화도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에 가 있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뉴스가 이제 우리 뉴스인데 역대급 나왔죠. 아, 횡령. 1880억 횡령. 그게 뭐 개인 횡령한 걸로는 상장사 중 최, 네, 최고, 최초입니다. 최고 두 번째가 아마 동화건설에 관련해. 꽤 오래전 일이죠. 네. 그래서 이런 류의 내부 통제가 허술해서 벌어지는 그 커플의 이벤트죠. 이런 게 상당히 없어졌었어요. 한국도. 네,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본이 한 2천억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자기 자본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자본금 뭐 부채 퉁퉁 쳐서 네네. 지금 딱 했을 때 이걸 딱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인데 이게 1880억이니까 어떻게 일개 부장이 예, 부장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허위 잔액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결제를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허위로 글쎄 1억 8천도 아니고 예, 1억 8천도 1억 8천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네. 이 45살이더라고요 이분이 네. 부장인데 근데 참 미스테리인 게 18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했으면 이걸 인마이 포켓에서 뭐 통상은 그렇거든요 해외로 뜨는 거 아니에요 해외로 뜨거나 유흥에 쓰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커져가지고 네.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동진세미캠을 몰빵을 해버렸어요 그 돈으로 네. 그거 좀 약간 신기합니다 아니 그렇죠 무려 네. 근데 이 동진세미컴도 작은 회사 아니거든요. 네. 7.62%를 샀어요. 그럼 7.62%를 공시를 해야 되거든. 네. 대주주. 아니,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다 알려졌어요. 실명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 돈을 훔쳐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공시를 하는. 네. 아, 이게 스토리라인이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날 잡아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면은, 네. 아, 이건 반명이 요주의 계좌가 되거든요. 개인이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자금 출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거고, 네. 이건 그야말로 훔친 사람의 입장에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벤트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단타를 쳐서 또 팔아버려요. 네? 매매 손이 나요.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10월 1일 날 391만 7,431주 지분율 7.62% 취득하고 36,492원에 돈이 1,430억 원이요. 뭐 다는 아니죠. 네. 근데 11월 18일부터 쭉 팔아가지고 지금 현재 지분율은 1.07% 55만 주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36,492원에 사서 평균 3만 4천 원에 팔아요. 갖고 있었으면 대박났죠. 지금은 대박났죠. 대박났죠. 대박나도 그건 뭐 의미가 없지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원 혼자서 1880억 원을 해서 여기다 몰빵을 하고 단타를 치고 손절을 쳤다. 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뭡니까 이게? 상상력이 잘 가동이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말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과 이제 뭐 네, 뭐 조사를 당국에서 조사를 할 때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만 문제가 아니라 동진세미캠도 어제 크게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아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뭐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와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도 이걸 이제 그 1800억 얼마까지 이제
해소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돼요? 매매 거래 중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몇 가지를 보거든요. 이게 자기 자본이 얼마나 훼손이 됐으며 또 한 가지 보는 게 야 이게 내부 통제가 도저히 이게 상장사로서 의미 있는 내부 통제가 있었는지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 계속 반복을 하면 이제 어디서 어디에 피해를 주냐면 그 투자자한테 피해를 주고 투자자한테 이런 피해가 온다는 건 거래소 자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제가 아주 대비되는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죠. 애플 1등 기업은 3조 달러 되고 미국 성장주의 총화인 테슬라는 4분기 최대 인도가 나와서 서프라이즈 매출 서프라이즈가 되면서 또 전고점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하이에 근접하는 뉴스가 가장 큰 뉴스 두 개인데 우리는 새 벽도에 예.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장 좋은 회사죠. 예. 아니, 주가도 엄청 올랐죠. 예. 중국에 진출해서 야 중국에 임플란트 하나씩만 박으면 얼마니 예. 이런 얘기를 듣던 회사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어제 밤새는 건 아니고 어제 한동안 생각했어요. 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에 아니, 물론 이걸로 뭐 의미 부여를 너무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런 거죠. 앞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시스템 이 유니크한 리스크 그러니까 경영자의 리스크 또 뭡니까 이런 임직원의 어떤 횡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네. 됐을 거예요. 근데 크게 봐서 이거는 대형 범죄 행위고 사기잖아요. 네. 네. 그거 말고 과연 경영자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그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과 시스템과 이게 과연 앞서 말씀드린 애플과 테슬라에 관련된 똑같은 태도와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 혹은 이런 류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자원, 그죠? 회사의 자원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그걸 관리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큰 반성이 있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액땜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새해 벽두에 첫 거래일에 들려온 탑 뉴스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굉장히 대별적인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주주의 관점에서도 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터질 일이 터진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 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수반돼야 될 뿐더러 네. 우리 회사의 가버넌스 문제 또 회사의 어떤 내부 통제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도 역시 올해 말에는 미국 시장에서 들려온 이런 뉴스들이 장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뉴스를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회사 돈을 누구 돈이라 생각하느냐에 큰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관록의 벤츠. 형이 또 전기차 쪽에 아니 근데 이게 네. 테슬라 뉴스를 말씀드리는데 테슬라가 뭐 최고의 전기차라는 건 확실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기존의 어떤 완성차 업체 중에 네. 기술력에 자동차 기술력에 관한한 약 개섞어라 할 만한 회사들 몇 개 뽑으면은 네. 뭐 다임러 벤츠, 뭐 BMW 독삼사가 있죠. 뭐 이런 데들이잖아요. 네. 벤츠가 CES 2022 기간 중에 발표할 EQXX라는 그 컨셉트카가 네. 이제 네티즌들한테 공개가 됐는데 저도 이게 의심을 했어요. 한 번 충전으로 1000km 간다는 거예요. 620마일 간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어디냐면 한 번 충전하면 베이징에서 상해까지 가버린다. 1000km. 상상이 되세요? 아, 1000km. 그럼 서울에서 근데, 부산 갔다 오네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뭐 벤츠가 갑자기 세상에 없던 그 뭡니까? 배터리를 여기다 장착해서 아니고. 뭐 우리 배터리 봤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벤츠가 갖고 있는 기계공학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 배터리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런 거죠. 뭡니까? 이렇게 칼레니우스 CEO가
뛰어난 엔지니어 기술을 통해서 EQXX의 공기 저항 계수를 0.17 수준까지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덜 쓰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그 저항이 덜하니까 예, 차의 모양새라는 네. 거죠. 그래서 더 멀리 간다.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기 저항 계수가 낮을수록 차량의 연료 소비 효율이 낮아지는데 예, 벤츠의 첫 전기 세단 더 EQS 공기 저항 계수가 0.2 수준이었다는 건데 이거를 0.17까지 낮췄다. 이렇게 해서도 그러면 더블업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벤츠 측에 따르면 배터리로부터 얻어지는 95%의 에너지가 바퀴로 전달이 되는데 통상 다른 전기차는 75% 전달이 돼요. 이거는 자동차 기술이죠. 이게 이제 메카닉이죠. 메카닉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메카닉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 배터리의 성능의 개선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니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으니까 네.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이게 메커니컬한 이런 기술의 혁신이 집적이 된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렇게 치고 나온다. 진짜 그게 현실은 얼마 비싸겠죠 사실. 그렇게 모양도 아주 잘. 잘 떨어졌더라고. 약간 그 포르쉐 느낌. 잘 떨어졌어요. 네. 네. 우리 정프로가 좋아할 딱 그 스타일. 네, 요건 네. 비싸겠죠. 아, 네. 형도 목소리 왜 이래요? 갑자기. 아, 갑자기 전염됐나? 아, 뭐 30분 만에 전염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또 죄책감들게. 물 좀 먹고 와. 네. 그 EQS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고 EQXX라고 새로 컨셉트카가 네. 이번에 공개가 된 겁니다. 컨셉트카니까 바로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 기술을 구현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보조 시스템 동력을 주기 위해서 용도로 117개 태양광 셀도 장착을 해놨다는 거. 야, 근데 이게 내부도 보여줬는데, 네. 아 내부가 네. 이게 완전히 그 레더 있잖아요. 천연 레더. 네. 그 테슬라와 이 고급 브랜드 차의 그 차이가 인테리어인데, 이 완전 진짜 완전 양가죽 어린 양가죽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노 애니멀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도 네. 인조 네. 레자 레자라는 거야. 네. 레자인데 굉장히 고급 레자. 네, 고급 레자. 네. 우리도 동물 안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나오면 돈 좀 벌면 참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드네. EQXX. 그래서 근데 이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 이제 테슬라의 독주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나 아마도 새해에 이런 다임러 벤츠를 비롯한 글로벌 선도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 시장의 추격을 또 상징하는 네. 그런 뉴스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정프로가 이제 예측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벤츠, 뭐 아우디, 뭐 벤틀 이런 데는 그냥 놀고 있겠느냐, 포르쉐 놀고 있겠느냐. 거기서 만드는 전기 고급 전기차들이 과연 테슬라보다 완전히 그렇게 맨날 밀리는 상황을 갈 거냐? 나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트 쿠션 일부는 버섯 가죽이라 불리는 마일로와 선인장 추출 물질을 사용했는데 버섯 가죽이요? 아 그래? 응? 아 하긴 버섯들도 팽이 버섯들도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끓여서 먹 이게 샤브샤브해서 먹다 보면 응. 엄청 질깁니다. 야 근데 이게 올해 중반 이전에 다양한 지역에서 프로토타입의 테스트 운전이 시작된다는데. 자, 하여튼 2년 내에 나온대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시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